제장 용종 제거할 때 매회당 110만원씩 돈이 2만원밖에 안 하는데요. 매회당 110만원씩 대장 용종 제거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이의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에 대해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또한 표준체와 유병자 보험 간편한 몇 가지 각각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집중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보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어린이 보험이에요. 30세 전에 가입이 가능한 자녀 어린이 보험에서 질병 수술비 플랜인데요. 월 납입 금액 20년나 90세 만기, 일단은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추천해 드릴 거고요. 10세 여자아이로 일단은 기준으로 대장 용종, 위 용종 각각 11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대장 용종 제거하면요, 질병 수술비에서 2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에서 3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116대 MD 수술비에서 위 용종이나 대장 용종 시에 50대 경증에서 5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손해보험은 대장 용종 시에 MD 수술비에서 나오는데요. 하나손해보험 제외하고 모든 보험사는 대장 용종 제거 시에 N대, 뭐 116대든 뭐 123대든 88대에서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 손해보험만 유일무이라고 업계 유일하게 일단은 N대 수습에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N대 수습에서 대장 용종은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위쪽으로만 보장을 해주고 대장 밑쪽으로는 N대 수습에서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특정 8대 기간 양성종양 및 폴립 수술비에서 10만원, 이 모든 걸 넣어서 11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보험 자녀보험의 금 플랜에 대해서 여기에 올려드렸는데요. 일단은 보험약가 상해 후유장에 3%부터 100% 기본 최저로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그리고 질병수술비 20만원, 그 질병수술비 Q, 특정 5대 질병 제외니까 여기에 대장 용종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제외다 보니까 위에 질병수술비 20만원, 밑에 1호종 수술비에서 2종 30만원 여기서 나오고요. 또 밑에 116대에서 5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특정 8대 기간 양성종양 폴립 수술비에서 연간 1회, 여기만 연간 1회로 보장이 되고요. 10만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밑에 보면 보험료가 22,743원으로 일단은 11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병수술비는 DB손해보험은 매회지만 한화손해보험은 매회가 아니고 연간 1회예요. 그 질병 1호종 수술비와 116대는 연간이 아니고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정 8대 기간 양성종양 및 폴립수술비는 연간 1회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000원대 비갱신형 대장용종, 위용종시에 11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하지정맥류나 수천가지 다 수술비가 나와요. 하지만 요즘에 건강검진 시즌이고 대장용종 제거하신 분들이 급속도로 정말 증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110만원 플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과 성인 40대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아이의 어린이 보험에서는 22,000원대였잖아요. 3,000만원 더 올라간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올려드렸고요. 아까 전에 어린이 보험과 동일하게 대장 용종 제거 시에 110만원, 자, 질병 수술비 20만원 연간 1회고요. 질병 종수술비 30만원 2종 기준으로 매회입니다. 124대 50대 경증에서 50만원, 이 또한 매회 보장이 되고요. 특정 8대 기간 양성종양 및 폴립 수술비 10만원으로 모아서 110만원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장용종 110만원, 위용종 110만원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 보험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상해사만 100만원 최저로 넣어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그리고 작은 군종, 혹시 몰라서 작은 군종 시에는 플러스 알파로 50만원 더 나온다. 그래서 작은 군종, 또한 밑에 보면 특정 유방, 변병, 진고, 흡입, 절제, 치료비 또 50만원 나오고요.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그 다음에 124대 수습이, 그 다음 밑에 보면 치액 수습이 밑에 30만원, 그 밑에도 세 번째 특정 8대 기간 수습에서 10만원, 그 유방 절제 수습에서 500만원, 그리고 질병 중환자시 70만원 의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이 모든 걸 넣어서 25,412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병료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병료 있으신 분들은 355 플랜으로,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진단,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 하나 5년 이내에 6대 진단만 안 받으면 가입이 가능한, 물론 예외질환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예외질환으로 고지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표준체는 25,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유병자 보험 355 보험에서는 3,000원 더 올라간, 어린이 보험은 22,000원, 4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체는 25,000원, 또 유병자 간편 355 보험에서는 3,000원 더 올라간 28,000원으로 40세 여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유병자 간편 보험이기 때문에 110만원이 아닌 9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 수습이 20만원, 1호종 수습이 30만원, 2종, 그리고 124대에서 여기서 원래 50만원이지만 표준체는, 근데 이제 간편 유병자 보험에서는 3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 8대 기간 양성종양 및 폴립 수습에서는 10만원, 이 모든 걸 모아서 90만원으로, 그래서 대장용종 90만원, 위용종 90만원, 다른 기관 90만원, 다 각각 수술하시면 9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묻고 더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계약 넣어드렸어요. 100만원. 그 밑에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넣어드렸고, 질병 수습이 20만원, 1호종 수습에서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100만원, 4종 300만원, 5종 300만원, 그 밑에 특정 엔젤 수습에서 300, 300, 300, 30, 30,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밑에 끝에도 두 번째 특정 8대 기간 양성종양 및 폴립 수습에서 10만원, 연간 1회죠. 그 다음에 질병 중환자실에서 여기 보면 20만원 같이 넣어드렸어요. 여기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중환자실이. 그래서 보험료가 40세 여성 비갱신형 20년나 90세 만기로 28,202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